안녕하세요. 박창규 탁구교실의 박창규 관장입니다. 오늘은 탁구의 기본 동작인 포핸드롱에 대해서 연습 방법에 대해서 한번 저와 함께 영상 찍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선수분들이 포핸드롱을 치면 정말 가볍게 볼을 제대로 정타를 맞춰서 잘 치잖아요. 하지만 그건 그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부터 포핸드롱을 제 스승님한테 배우면서 직접 어떻게 연습을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지금 영상 보시는 회원님들과 함께 공유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제가 처음 오신 회원님들께 포핸드롱을 이제 알려드리면, 먼저 탁구 대 미들라인 정도에 배꼽 정도 맞춰서 나란히 쓰신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오른손잡이일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한20 내지 30 정도를 살짝 틀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생체에서 탁구를 배우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허리를 좀더 편하게 쓰시라고 이렇게 살짝 오른쪽으로 각도를 틀으라고 저는 항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오른손을 이렇게 쭉 벌린 상태에서 한 주먹 정도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오므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다리를 무릎을 살짝 숙여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사이클 자세를 취하는 자세, 살짝 사이클 자세를 취한 상태를 딱 자세를 취하면 이 상태에서 이제 포핸드롱 자세의 기본이 들어갑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상태에서 라켓을 이렇게 들겠죠. 그리고 이제 왼손은 배꼽 앞에다 놓고 주먹을 쥐어서 이렇게 나란히 놓으시고요. 그 상태에서 라켓 헤드 부분이 올라가지 않게 살짝 그냥 편하게 잡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기준은 오른손잡이 기준이고, 자, 왼쪽 눈앞에서 손등이 살짝 보일 정도로 올라가준 다음에 손등이 살짝 보이겠죠? 왼쪽 눈앞에서요. 그 상태에서 내 눈앞에서 이렇게 한뺨 정도 떨어져서 이렇게 스윙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요. 자, 하나, 둘. 이 상태에서 어깨, 허리, 무릎이 중심 이동이라고 얘기를 해드리고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살살 움직여주면, 이렇게 포핸드롱 기본 자세를 알려드릴 때, 제가 이게 어떻게 보면, 하도 회원님들 많이 가르치다 보니까, 저절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영상 보시는 회원님들이, 이제 각 관장님이나 코치님한테 레슨을 어느 정도 받으면, 뭐, 혼자 뭐 관장님이나 100개도 치고요, 이렇게 하는데, 그럼 이제, 레슨을 받지 않을 때 친구분들과 포핸드롱을 연습을 할 적에는 어떤 식으로 연습을 할까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미니 탁구대에 위해서 포핸드롱을 어떻게 연습을 하면 코스를 잘 가르면서 잘칠수 있는지 한번 저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우선 오른손잡이 기준인 경우에는 이렇게 제가 세팅을 해놨고요. 이렇게 쓴 상태에서 여기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죠. 포어사이드, 미들라인, 백사이드. 포어사이드, 미들라인, 백사이드에서 포어사이드와 포어사이드 쪽 대각선 방향으로 우선 탁구대 앞에 서면 친구일지라도 서로 인사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포어사이드 5분 정도 서로 연습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 다음에 이제는 백사이드와 백사이드로 와가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와가지고 백사이드에서 돌아서서 이런 식으로 이것도 마저 크로스 대각선 방향으로 5분 정도 연습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약간 이 백사이드에서 연습을 할지 이게 조금 이게 각이 열린 듯한 느낌을 하면서 그렇다고 이제 각이 열리는 건 아니고요.
잡아서 쳐서 내 몸을 틀어서 치게 되면 이렇게 연습을 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포어사이드 한 사람은 포어사이드로 가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한 사람은 백사이드 쪽에 그대로 있고 그대로 돌아서서 돌아선 상태에서 이제 직선 코스 스트레이트로 서로 주고받고 포핸드 연습을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5분 정도 연습을 하시고요. 이렇게 막 하시고 이제 이번에는 이제 이쪽에 있는 친구분이 백사이드로 와서 돌아서 주시고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친구는 포어사이드로 다시 와서 다시 또 반대로 스트레이트 연습을 이제 5분 정도 하시게 되면 이제 5분 4가지를 하게 되면 이제 한 20분 정도 연습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20분이면 레슨 한 타임이 끝났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한 사람은 여기에서 포핸드롱을 여기서 치게 되고요. 한 사람은 이제 여기에서 한 사람이 직선으로 한번 보내주고 대각선으로 한번 보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사람은 여기서 치고 따라가서 치고 스텝을 하면서 한 사람은 푸덕 연습을 하고요. 한 사람은 포핸드롱을 치면서 이렇게 서로 직선과 대각선으로 갈라치는 연습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연습이 정말 많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바꿔서 다시 이제 이쪽 사람이 한 10분 정도 하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친구가 이쪽에서 이제 이 친구한테 다시 한 번씩 직선 코스와 대각선 방향으로 푸덕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만 연습을 해도 거의 40분 정도가 연습을 하게 되는데, 그런 다음에는 이제 뭐 쇼트 연습을 하겠죠. 하지만 지금 연습은 포핸드롱 연습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게 되면 내가 포핸드롱을 자유자재로 직선 코스와 대각선 방향으로 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나중에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어렸을 적에 이런 연습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얘기를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연습을 기본 연습을 1시간 정도 하고요. 그런 다음에 뭐 타구단에서 좀 떨어져서 팔굽혀펴기 30개 하고 윗몸 일으키기 30개 하고 항상 이런 식으로 하고 난 다음에 휴식을 취하면서 이렇게 첫 파트를 끝내고 아니면 또 이제 또 10분 쉬었다가 이제 두 번째 파트를 하곤 했는데 아무튼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아마추어 분들과 선수 출신 분들이 이제 임팩트가 틀리다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제 뭐 팔굽혀펴기도 하고 막 하니까 임팩트도 틀려지고 그 외적으로 체력 운동도 많이 한것 같습니다. 정말로 어렸을 적에는 제가 이제 3개월 동안 돌멩이를 들고 스윙 연습을 한 다음에 포핸드 100개 치면 탁구 선수로 뽑아주겠다는 초등학교 3학년 2학기 때 생각이 납니다. 그때 저는 한80몇 개에서 죽어가지고 울었던 기억도 있고요. 그랬는데 그런 계기로 해서 탁구 선수로 뽑히게 돼서 지금까지 운동을 하고 그리고 지금은 박창규 탁구 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제 영상을 보시고 한번 친구분과 포핸드롱 연습 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영상은 제가 잠시 동심의 세계로 돌아간 것처럼 이 로봇들을 자녀분들과 함께 보시면 조금은 자녀분도 조금 탁구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을까요? 박창규 관장은 탁구는 온 가족이 함께 할수 있는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함께 라켓을 들고 박창규 탁구교실로 놀러 오세요. 그럼 이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되셨거나 아니면 조금이라도 되셨다면 옆에 있는 구독 신청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좋은 영상 찍는데 힘이 됩니다. 자, 박찬규 탁구교실의 박찬규 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